세계 지도자들은 점점 더 젊어지는데 미국은 예외주의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. 아마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겠죠?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죠.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왔어요. 이제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 보유자들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. 그렇게 치러질 것이 예상된다, 전망된다라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이기건 간에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라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얘기예요. 바이든, 트럼프 다 이런 어떤 가능성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가능성이죠.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들이 다 맞힐 수 있느냐, 허어택, 스트로크, 디멘시아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고령으로 별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치매, 뇌졸중, 노인성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못하면 어쩌나라는 정말 이게 가능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,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. 이코노미스트지에서요 최근 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나이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 소개하면서. 이에 관련된 어떤 논란을 조망했다라는 얘기예요. 다들 아시다시피 두분 모두 고령이시잖아요. 그래서 우선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, 대선일이 되면 11월 5일이죠. 그때 되면 만 나이 77세. will be 78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와 맞붙게 되는 바이든 대통령, 현 대통령은 현재 81세. 현재 81세. 그리고 86세요. 만약에 재선에 성공해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면 끝날 때는 86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이게 작년에 공개된 한 연구조사, 뭐 연구랄 것도 아니죠.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187개국 최고 지도자 중에 이 트럼프나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요, 8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. 1950년대 이래 OECD에 대한 선진국에서도 갈수록 이제 리더들이 젊은 나이로 되고 있는데요. 뭐 대통령이나 총리직에 오르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데, 이렇게 두 분이요.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부터 17, 20년도,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. 두 사람이 연달아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된게 이례적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짚었네요. 그래서 지난번 원래 16년, 17년,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도 70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꼽혔었고요. 그리고 이 기록이요, 4년 뒤 바이든 대통령이 78세로 취임하면서 재차 경신됐었던 거죠. 근데 그에 반해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거예요. 미국 대통령만 해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기 있고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아웃라이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,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금 좀 나이대가 요 45세에서 많아야 요 60세, 요쪽 45에서 60 언저리 그 언더에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유엔뿐만 유엔이 좀 많은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요 끝에 있죠. 바이든 대통령 지금 OECD 같은 경우는요, 바이든 요 꼭대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.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. 그 조사에 따르면 OECD 선진국 최고 지도자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55.5세라고 합니다. 이 오히려 지금 60세도 안 되는 거죠. 한 50년 전에는 60세였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하죠. 그래서 최근이었어요. 이게 지난주였었는데 프랑스에서는요, 올해 만 34살이라고 하네요. 가브리엘 아탈 뭐라고 하는데, 신임 총리, 지금 현재 원래는 그 교육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데요, 신임 총리 임명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. 89년, 1989년 3월생인데요. 만 34살. 이 경우는 이제 84년도 같은 경우에 37살로 총리에 지명됐던 그런 프랑스의 기록이 있는데, 그 기록을 깨고 최연소 총리가 됐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뭐 사족입니다만 이분 총리는 역사상 최초의 어떤 공개 동성애자 총리이기도 하다고 하네요. 아무튼 뭐 이건 그렇고,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. 막대한 업무량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들어서요, 이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의 고령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예컨대 이 하버드 의대가 2015년도에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, 이 지난 300여 년간 이 여러 선진국에서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.4년 정도 일찍 별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뭐또 반면에 그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다 보니 오히려 철저한 건강 관리를 받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거고요. 뭐 사실 따지고 보면요,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 기대 수명, 평균 수명을 놓고 보면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인 남성들의 기대 수명과 그다지 차이가 없으니, 결국 그 말은 대통령직의 어떤 고됨이 그들로 하여금 뭐 일찍 사망하게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요, 한편
한편으로는 이게 꼭 고령으로 인해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. 뭐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아니면 치매, 알츠하이머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.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권한과 의무를 이제 이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그러한 또 걱정도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지의 지적인데요. 아, 특히 이제 뇌졸중 이게 뭐 여기까지 가는 게 뭐 얼마나 당연히 유의미한 걱정이긴 할 텐데 뇌졸중, 심장마비 위험이라는 건 대체로 10년 단위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고령이 한 살 한 살이 고령이 되면 단순한 1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. 실제 이게 뭐 병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정상적인 어떤 인지기능이 고령이 됨으로써 이런 인지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 여러 상황들이 있기도 했었잖아요. 바이든 대통령 뭐 2021년도 뭐 여러 뭐 백악관 행사에서 뭐 국방장관 이름을 언급하는데 뭐 실수가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예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서로 뭐 잘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있기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 두 유력 후보의 어제 건강에 대한 우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었고요. 뭐 이게 꼬리표처럼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부터 따라다녔었죠.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 지가 전하는 내용은요. 돌이켜보면 4년 전 미국 대선 당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문제 없이 임기를 완주할 확률을요. 95%로 추산했었다라고 하고요. 그 같은 나이대에 이 미국인들이 문제 없이 4년을 보낼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아 썼다라는 거고 또 같은 분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비슷했었다라고 하니까 뭐 아무튼 노익장을 과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.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전제 리더들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틱해지는 뭐 적어도 육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죠. 이리스 와리리스이긴 한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